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pardon 혹은 excuse me 혹은 sorry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coke 혹은 pepsi without ice please 혹은 I'd like coke or pepsi without ice pleas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저와 함께 약 30개의 강의를 함께 학습하면서 영어의 기본 구조를 다져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에 상황별 관련 여러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공항 항공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할 공항과 항공기 관련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용어들인데요.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어려움 없이 출국, 귀국을 하실 수 있겠죠. 우선 항공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밟는, 즉 등록하는 것은 check-in이라고 해요. 그래서 check-in desk라고 쓰인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수속을 밟으셔야 해요. check-in desk에 가면 ID 카드, 신분증 혹은 passport, 여권을 제시해야겠죠. 그럼 직원이 Where are you flying to?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이에 여러분들은 제주로요, to 제주, 암스테르담으로요, to Amsterdam 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직원이 How many bag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가방을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의 개수를 말하면 되겠는데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짐의 양도 많아지고 특히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짐 무게 초과분, overweight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초과할 경우에는 extra cost, extra charge,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꼭 점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내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을 carry-on bag이라고 하고 항공사에 맡길 짐은 luggage 혹은 baggage라고 해요. 짐을 맡기다 라는 표현 역시 방금 전에 살펴봤던 check 혹은 check-i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내에 들고 갈 가방 한 개와 맡길 짐 두 개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one carry-on bag and two baggages to che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항공 여정에는 직항 non-stop flight, direct flight와 경유인 stopover flight가 있는데요. 직항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경유의 경우 짐을 경유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여러분에게 Where do you want to pick up your luggage?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 경유지에서 찾을지 아니면 최종 목적지에서 짐을 찾을지를 결정해서 In Paris, in Hong Kong처럼 답하면 되겠습니다. 경유지에서 짐을 찾으실 경우에는 다시 짐을 체크인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좌석을 한번 정해볼까요? 비행기 좌석에는 창가 쪽 자리, window seat과 복도 측 좌석, aisle seat, 앞쪽 부분을 at the front, 뒤쪽으로 at the back, 비상구 좌석을 emergency exit seat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는 좌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앞쪽 복도 쪽 좌석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aisle seat at the front, pleas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석까지 정해졌다면 직원이 여러분에게 boarding pass, 탑승권을 줄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볼까요? 자, 비행기를 타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Could you? 당신 해줄 수 있어요? 와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혹은 Please, 부탁합니다. 이 정도인데요. 비행기에서 뭔가 사용하는데 사용법을 잘 모를 때 당신 저에게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말해줄래요? Could you tell me how to use this? 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헤드폰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Can I get headphones? 혹은 간단히 headphones please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치킨 부탁드립니다. 치킨으로 주세요. Chicken, please.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화장실은 toilet, bathroom이 아닌 lavatory로 적혀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vacant, 비어 있다 혹은 occupied, 사용 중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경유할 경우에는 첫 번째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 직원에게 저는 어디 어디로 경유, 다시 말해 비행기를 바꿔 타야 해요. I need to transfer to 나라. 예를 들어 I need to transfer to Britain 이라고 꼭 말하면서 비행기표를 꼭 보여주세요. 그래야 직원이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 타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면 입국 수속을 밟을 거예요. 가장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국 확인원들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물을 거예요. 두 가지만 정확히 말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당신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전치사 for나 to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for sightseeing, 관광을 위해서요. for business, 사업상요. to visit my relatives 혹은 friends, 친지, 친구 방문차요 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이에 전치사 at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물 장소를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t Jeju Hotel이나 at my friend's house처럼 말이죠. 자, 이제 무사히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아야겠죠. 짐을 찾는 곳을 영어로 baggage claim이라고 해요. 그래서 baggage claim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찾고 이제 게이트로 나가시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Boarding pass. Fasten your seatbelt. Our flight time will be 5 hours. Our estimated time of arrival in Jeju is 12 p.m. local time. 오늘 굉장히 많은 영어 표현을 학습하셔서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우시지 못해도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여행 나갈 때 챙겨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학습 내용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slow but steady, 느리지만 꾸준히 학습하기로 저와 약속해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 Thank you.